안녕하세요. 은평구 평생학습관 배우모아 온 배움 크루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학습 커뮤니티 관련 홈페이지 이용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전혀 어렵지 않으니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해주세요. 먼저 은평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은평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는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접속이 가능합니다. 우측 상단에 마이페이지, 회원가입, 로그인 버튼이 있는데요. 먼저 로그인하시고 마이페이지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마이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새 소식, 교육, 결제관리, 회원정보, 학습 커뮤니티 버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 학습 커뮤니티를 클릭하시면 내 커뮤니티가 개설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학습 커뮤니티에서 내가 참여하는 사업명을 클릭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개설되어 있는 빈 학습 커뮤니티를 개성을 담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빈 학습 커뮤니티를 클릭해 주세요. 먼저 왼쪽에 학습 커뮤니티의 얼굴이 될 이미지를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이미지와 문구를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준비해 주신 대표 이미지를 더하기 버튼을 눌러 업로드 해 주시고 짧은 인사말과 소개글을 입력해 주세요. 수정을 모두 마치셨으면 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잠시 후 수정한 이미지와 인사말이 반영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왼쪽 하단에 멤버 관리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학습 커뮤니티 멤버가 되면 글쓰기와 글 읽기 권한이 달라집니다. 가입 신청한 미승인 멤버를 승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승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상태를 변경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창이 뜨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상태가 승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승인 멤버를 미승인으로 바꾸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승인과 미승인 멤버를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단체 소개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단체에 대해 소개할 수 있습니다. 편집 버튼을 누르시면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본으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스타일, 글꼴, 크기 등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텍스트, 이미지, 공간, 동영상 버튼이 활성화된 항목 추가 팝업 창이 뜹니다. 이미지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이미지를 추가하는 방법은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사용하실 이미지를 찾아 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가로 더하기 버튼을 눌러 원하는 만큼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공간 버튼을 눌러볼게요. 공간 버튼은 항목 간의 공간을 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 원하는 픽셀 값을 입력하면 그만큼의 공간이 생깁니다. 이번엔 동영상 버튼을 눌러볼게요.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링크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신 후 가져오고자 하는 영상을 찾아 클릭해주세요. 영상 하단에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 복사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시 수정 페이지로 돌아와 입력칸에 Ctrl V 버튼을 눌러 붙여넣기 해주세요.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가져온 영상에 썸네일이 뜨면 성공입니다. 단체 소개 작성이 모두 끝나셨으면 수정 버튼을 눌러 저장해주세요. 그럼 변경된 단체 소개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강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수강 신청 게시판을 통해 직접 프로그램 수강 신청을 개설하고 학습자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접수 관리와 과정 관리 버튼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접수 관리는 학습자 관리, 과정 관리는 수업을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자, 한번 과정 관리 버튼을 눌러 수업을 개설해 볼까요? 그 다음으로 과정 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연도를 입력해 주시는 칸입니다. 제목 칸에는 프로그램명을 입력해 주시고 지역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승인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동 승인은 말 그대로 수강 신청 시 자동으로 승인되는 방법이고 관리자 승인은 관리해 주시는 분께서 직접 승인 버튼을 눌러 승인하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링크는 구글 폼이나 다른 사이트로 연결해 주는 링크를 링크 URL 칸에 입력해 주시면 그 링크로 바로 가입 신청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기본 접수 항목에는 학습 참여자 신청 시 취합할 정보를 설정하는 칸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두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사용을 원치 않으시면 사용 체크박스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 칸에는 수강 신청 시 덧붙일 설명을 입력할 수 있는 곳인데요. 입력 방식을 기본형, 멀티 에디터, CK 에디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형은 기본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멀티 에디터는 사진, 동영상도 첨부할 수 있는 입력 방식이고요. 마지막으로 CK 에디터는 텍스트를 꾸밀 수 있는 입력 방식입니다. 파일 첨부 버튼은 학습 참여자분들이 미리 다운받아 왔으면 하는 파일이 있으면 더하기 버튼을 눌러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대표 이미지는 개설할 강의의 얼굴이 될 이미지로 업로드 해주세요. 오픈일은 강의를 공개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우측 달력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기간 설정하는 창이 뜨는데요. 이곳에서 원하는 날짜를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아래 시간 설정을 클릭해서 공개 시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여부는 사용으로 해주세요. 교육 장소는 실제 교육이 진행되는 장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접수 기간, 취소 기간, 교육 기간을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시작하는 날짜, 끝나는 날짜를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시간도 설정해 주세요. 접수 인원은 인원 제한을 체크해 주시고 수용할 수 있는 학습 참여자의 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표시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셔야 학습 참여자분들이 현재 참여자 수와 전체 인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 인원은 제한된 학습자 수를 넘은 신청자가 생겼을 시 입력한 인원수에 따라 대기 인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 기간에 취소자가 생겼을 시 대기자를 승인시켜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원 제한을 해주시고 적당한 인원수로 지정해 주세요. 숨김 버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이트 공개는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2차 선택 칸에는 질문하는 학교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트 공개로 꼭 설정을 해주셔야 카테고리 수강 신청에 질문하는 학교 부분에 프로그램 정보가 연동되어서 이를 보고 학습 참여자들이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입력하셨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접수 관리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수강 신청한 학습 참여자분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접수자 버튼을 클릭하시면
대기자를 포함한 모든 학습 참여자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학습 참여자들의 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이 저장됩니다. 승인자 버튼을 클릭하시면 승인된 학습 참여자분들만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하여 강의를 개설하고 학습 참여자분들과 소통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각 게시판별 읽기 쓰기 권한은 화면에 보이는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지사항과 학습 후기 게시판에는 읽기와 쓰기 모두 가입된 그룹 멤버만 가능합니다. 멤버 간 공유할 사항을 공지사항 또는 학습 후기 게시판을 통해 소통해보세요. 수업 자료를 공유하고 학습자들에게 안내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공지사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공지사항의 만족도 조사 링크를 남길 수도 있겠죠? 학습 후기에는 프로그램 첫 시간에 학습자들에게 안내하시고 독려해주세요. 수업 후 학습 후기나 활동 내용을 사진과 텍스트로 자유롭게 남길 수 있습니다. 소통 및 문의 게시판을 통해서는 멤버가 아닌 회원들이 질문하는 학교 단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학습 커뮤니티를 통해 질문하는 학교 활동을 아카이빙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시민사회를 꿈꾸며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질문하는 학교, 학습과 활동을 응원합니다.